노원이라는 이 지명은요, 뭐 언제부터 또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? 노원은 이제 갈대노, 그다음에 벌판원, 그러니까 갈대 벌판. 그래서 갈대가 많았던 곳이에요. 말이 많이 뛰어놀았다 그래서 마들 이렇게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노원구의 대표적인 역사 유산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가장 유명한 것은 무슨 태릉 강릉, 태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왕릉 중에서는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이디어 센터에 관한 질문이네요. 네, 가까운 아파트 1층에 한 층을 저희가 전세를 내가지고 그곳을 아이들 돌봄 센터로 꾸몄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돌아오는 8시까지 저희가 돌보면서 간식도 챙겨주고 학원 가는 것도 챙겨주고. 힐링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. 반나절 동안 놀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해요. 창동 차량 기지 및 운전 면허 시험장 이전 계획인데요. 이 사업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? 지하철, 서울 지하철 4호선 차량 기지로 쓰고 있는 곳이 창동에 있습니다. 창동 차량 기지라고 하고요. 그 옆에 도봉 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. 그 두 군데를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. 우리 동네 최고봉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. 우리 동네 최고봉.